네, 또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전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집중호우 상황을 보고받고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급경사지 유실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주민 대피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일 새벽까지 호우가 지속되고 침수 피해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복구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상황에 맞춰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하고 민간기관과 단체는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독려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지방 폭우로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당초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을 오늘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던 국토교통부는 호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일정을 연기한다며 새로운 발표 날짜는 추후에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 안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포함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현장의 지자체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밤을 새워 대응을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집중호우가 며칠간 계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며칠간 호우 지속이 계속될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산사태 취약 지역,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이런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를 실시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도로 통제 정보를 국민들께 신속히 안내해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무엇보다 인재로 안타까운 인명이 피해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더 살피고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호우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피해 내용을 정확히 조사해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시간당 강수량이 우리나라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이 일상화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현재의 재난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상황 종료 시까지 총력 대응을 당부드리고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끝까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례적인 폭우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이틀 동안에 또한약 350mm 정도의 폭우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 그리고 지자체, 행정안전부, 환경부, 모든 중앙부처, 지방정부가 합심해서 이 재난을 잘 극복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저침수 지역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대처, 그리고 이미 재난이 발생한 그런 이재민들에 대한 신속한 대피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경찰을 비롯한 구호단체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이러한 폭우가 지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이 상황을 또 점검을 해서 이러한 재난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부터 보시죠. 너무 배고파서 어젯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먹방 인증샷을 올려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직원들과 찌개 전을 먹었다며 이렇게 브이를 하고 찍은 사진까지 첨부했는데요. 해당 글을 올릴 당시는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돼서 곳곳에 차량 침수와 지하철 운행 중단 등 피해가 잇따른 상황이었죠. 재난 상황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일자 너무 배고파서 그랬다. 그러나 술은 마시지 않았고 전을 먹어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의 의식회의서일까요? 오늘은 땅 꺼짐 발생 현장과 빗물 펌프장에 방문한 사진을 올렸습니다.